네, 문구입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사한테 전화 받아봐. 상구가 아빠야. 네. 여보세요? 어, 저녁 때 오시기로 하셨어. 안 그래도 언니네 집에서 저녁 잡수고 오신다길래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엄마 저녁 한 끼 못 해드리겠냐고 막 신경질 냈더니 저녁은 우리 집에서 잡수시겠대. 아, 그건 걱정 말어. 형부가 다 형부차로 태워다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어, 당신 몇 시에 일 끝나? 일찍 좀 끝내고 목욕하고 일찍 들어와. 알았어. 응. 그래요, 그럼 이따 봐요. 응. 오늘 집에 누구 오셔? 예, 친정엄마 오시겠어요. 어, 시골에서? 아니요, 저기 망신리에서 통닭센터 하는 언니네 집에 와 계세요. 그럼 올라오신 지 오래되셨네. 예, 글쎄 우리 집이 어렵다고 언니가 자꾸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오셨다가 언니네만 들리시고 그냥 내려가시려고 하셨대요. 언니네는 장사 잘 된대? 예, 저 전에는 잘 됐었는데 요즘 별론가 봐요. 어서 오세요. 굿모닝인가요? 너 굿모닝이고 나발이고 너 오늘은 저 싸그리 다 찍어줘야지. 어? 또 이따 저녁에 들리십시오 하면 그때는 너 정말 너 죽고 나 살자다. 어? 자, 잠깐 나가시죠. 이거 놔. 이거. 아, 일단 나오시니까요. 아, 이거 너 이거 뭐래니까. 너 오늘 찍어. 아니, 미사.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저기요, 일 수도 없는 얻어쓰고 못 찍어줬나 봐요. 미사, 아니 뭐 저런 애한테 일 수돈을 다 얻어줘. 안 주려고 했는데 미술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셨대요.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어, 올라. 아이, 그래. 오랜만이다. 예.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요. 아, 죄송하게 뭐 바쁘다 보면 뭐 다 그런 거 아니게. 네, 어떠냐? 그 장사 잘 되냐? 예, 그냥 뭐 그럭저럭 밥은 먹어요. 예, 요즘도 미처 구박하고 그러냐? 아유, 아니에요. 그게 언제적인데요. 예, 젊었을 때 그 마누라한테 잘해. 그 날 봐라. 그 젊었을 때 까불고 그러다가 이제 늙어가니까 이번에 이 고라니. 예, 왔냐?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보통 이거 뭐냐? 예, 이거 미꾸라지요. 응? 아니, 이거 어디서 나서 가져온 겨? 아, 어디서 나긴요. 시장 가서 사왔죠. 왜? 아, 아침에 시장 가려고 그러는데요. 상구감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장 나가는 길에 미꾸라지 좋은 놈 있으면 추어탕 끓여 먹게 좀 사다 달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서 누가 추어탕을 먹는다고 미꾸라지를 사오랴? 아니, 누가 먹기냐. 그 상구개비 그 몸보신 하려고 그런 게지. 아니, 우리 상구개비 추어탕 못 먹어요. 에이, 그 추어탕 못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을 추어탕은요, 보약이에요, 보약. 아니, 못 먹으면 나눠주지. 나는 실컷 먹게. 아유. 근데 이게 이 자연산이냐? 아이고, 그럼요. 자, 보세요. 베이는 저기 이게 누구라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아, 그나저나 징그러워서 이거 누가 만져. 아이, 걱정 마시고 나한테 맡기십시오. 에이, 내가 소금 뿌리고 헹궈서 내 깨끗하게 내가 다듬어 놓을 테니까. 예, 저 그럼 식당일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 그래. 네, 수고했다. 예. 자, 조심이야. 예. 아이, 그게 기계. 아유, 언니, 안녕하세요. 오, 너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너 만나러 네 식당에 가볼까 하던 참이야. 왜요? 너 지금 바쁘냐? 예, 시방 들어가서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실 갈 시간도 없어? 10분이면 되는데. 예, 차 한잔 먹을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영숙이 문제인데 내가 아니할 말로 너 아니면 의논할 상대가 없어서 그래. 너 네가 아는 대로 나한테 솔직히 다 말해줄 수 없겠냐? 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영숙이
요즘도 홍식이는 만나지? 저는 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너까지 날 속을 셈이냐? 아, 좌우지간 저는요, 언니. 두 사람이 그 이렇게 만나는 걸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있다. 그 얘기냐? 그럼 좋다. 최근에 홍식이 넌 혹시 외국에 갔다 온 적 있냐 없냐? 한 열흘 전에 홍콩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목걸이 홍식이 놈이 사다 준 거지? 맞지 내 얘기가? 너도 똑같은 놈이야. 홍식이 놈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내 말이 틀렸냐? 이 목걸이 당장 갖다 줘. 그리고 그놈한테 가서 그래. 내가 그놈 철을 만나서 이 실직고 하고 가만 안 두겠다고. 알겠냐?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당장 갖고 가. 안 갖고 가면 내가 그놈 에펜니한테 직접 들고 갈 테니까. 보세요. 8kg가 넘잖아요. 얼마죠? 6천원만 내세요. 아줌마, 이거 백화점 가면요. 한 개에 500원 받는 거예요. 이게 싸게 잡수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타세요. 예. 예. 아니, 가세요. 아, 됐어요. 이리 주세요. 예. 예. 감자 키로당 어떻게 해요? 네, 키로에 1,500원이에요. 아줌마, 지금 양파 사간 아줌마 댁이 어디예요? 저기 감나무 있는 집인데, 왜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오늘 감자 좋아요. 네. 들어가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많이 팔렸어요? 별로예요. 그쪽은요? 이제 겨우 5만원 입금씩 했습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점심이나 같이 하시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예, 이따 올게요. 야, 얼른 차 빼. 예, 많이 파십시오. 감자 5kg만 주세요. 예, 예. 예. 보세요, 5kg씩 남죠?